이용해가요. 아, 짐을 무려 5개나 맡길 겁니다. 비용은 12만원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캐리어를 잃어버려서 패닉이 오고 12만원 정도는 뭐 지불할 만하다. 머리가 왜 이래? 현장이 뚫려있는 차를 타고 짐 맡기러 갑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잘 챙겼나 걱정도 좀 되고. 한식의 그룹이나 어디로 가야 되나요? 삼부자 식당이라고 있어요. 현지 한국인들 피셜에 의하면 거의 인생 순대부위라고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짐 맡기러 왔죠? 그만 그만이 있습니다. 여긴 KK 호텔인데요. 엄청 예뻐요. 여기 우리 짐을 맡겼고요. 캐리어 이렇게 두 개 가져갑니다. 또 올게요, 이틀 뒤에. 띵지르맨 거리야. 여기 쇼핑하기 좋은. 며칠 전에 택시로만 지나왔던 데죠? 생제르만 거리. 여기입니다. 하르드르용. 자, 여기로 올라가면 안시가 나오나요? 시리즈 납니다. 리플레이, 여기서 뭔가 먹을 걸 살 수 있나 보다. 그리고 아! 픽투! 저기 샌드위치. 무슨 프랑스 가가지고 맥도날드를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남편입니다. 빵이 진짜 맛있어. 저는 잠봉을 먹고 싶네요. 그냥 아무 빵집에서 사 먹어도 맛있어요. 밥을 사 먹은 남편. 지금 이제 저희가 탈 차가 2번 개찰구로 들어오라는 이제 전광판에 안내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잠봉 먹고 있는 여성이 잠봉 먹기를 마치면 잠봉 아니야? 사과파예요. 기차에서 먹는 다음에 해제됐다. 이 친구야 오늘 몇 방향을 할 거고 좀 졸립니다. Chers mesdames, messieurs, notre TGV va partir à 10h00. 무슨 말일까요? 뭔 쌉소리일까요? 신기라는 걸까? Chers voyageurs, mesdames, messieurs, bonjour, toute l'équipe. 이용해 왔고요.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아. 지금 환승하러 가는 길입니다. 다운에서 아이로 갈 거예요. 역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우리는 파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까 왔던 데 똑같은 데를 뒤로 가고 있는데요. 뭔가 무궁화의 열차를 탔습니다. 한 시간 후는 티켓 확인 당하면 가는 집 배달차. 저희 어디로 갈지를 고민을 하면서 생일날에 딱 파리 생제르맹 축구공기가 파리로 가자고 그리고 쫄쩡을 타 축구 관계에 맞춰서 짰는데요. 그 축구 관계를 못 봤습니다. 29일 5시 이래서 준비하는 것도 없겠죠. 집에 와서 내일 어떻게 가면 되나 스터디하고 있는데 티켓이 왜 없지? 급하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경기를 했네. 도착을 했습니다. 예! 얼굴이 띵띵 부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루 동안 머물 호텔로 고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무슨 마리아 앙투아네트 같다는. 뭐 하는 가게지? 뭔가 로찌먼트로 안 돼? 아닌데? 영어가 아예 없어서 카카오 없고 진짜 프랑스에 와주나. 페인트 페인트를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숙소 끝입니다. 우리 집의 안방하고 약간 크기 비슷한 것 같아. 안시에서의 첫 기. 이건 나 볼까? 안시 강아지. 소매치기는 고사하고 사람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가슴팍에 파리가 그리워서 파리라고 생각해요. 멋지네요. 안시예요.
어딘 줄 알고 막 가. 우리가 좀 덥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팔에 반바지 차입으로 나왔는데 정작 프랑스인은 패딩 입고 다니는 모습. 충격적입니다. 강아지 데리고 오라는데 우리 강아지 없어서 못 가. 아 너무 평화롭잖아. 근데 말 돼? 야, 아기자기한 동네에 왔어. 그리고 저기 뭔가 뿜빠뿜빠 하는 거 있다. 구경 가자. 저 마시는 수탕 처리하러 갔어. 아, 죽었어. 안 줘? 쌀 없네. 무슨 이렇게 좀 스윗한 것들? 저 깨부수는 초콜릿은 좀 사고 싶군요. 백시, 이 맥주는 여기서 산 건 아닙니다. 짠! 알프스의 맥주라는 게 해서 만 원 돈이 안 됐어요. 과일 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개미의 맞아, 맞아. 와, 뭘 좀 봐. 송사리가 보인다, 송사리가. 와, 와 백조가 저렇게 꼬리 쳐. 백조야, 일로 와. 저기가 원래는 성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감옥으로도 쓰이다가 뭐 지금은 약간 시청처럼 쓰이는 데라고 합니다. 와, 이 수질을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 쟤 좀 봐. 이 수질이 유지가 되나? 대박이다, 이거 얘네 진짜. 담배가 불량합니다. 얘네 같아? 어딜 가나 강아지가 엄청 많아요. 아 진짜 평화롭고 여기 약간 잡념이 없어지는. 와 개인기 보여주네 여기도. 사실은 구조기 요청하는 사람 아닐까? 식견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 너 좀 친구 같아? 날아오면 도망갈 것 같은데? 와 이게 뭐야? 탑건 메버릭 아니야? 이제 이 동네에 소문 난다 이제. 야 오늘 배식이다. 야 저 여자 맞다. 아랍 계열의 여자만 오면 야 오늘 배식이다. 여기 뭔가 프랑스 국기도 있고 스위스 국기도 있고 경계라는 걸까? 어글리 코리안, 어글리 코리안. 새 한번 오게 해보려고. 어글리 코리안, 어글리 코리안. 새도 바보는 아니야. 얘가 오는데? 얘가 오네. 안녕. 안녕. 새 왔어. 어떡하려고 그래? 물 마셔. 물 좀 마셔. 내가 뭘 사러 간 걸까요? 진짜 신기하다. 자판인데 이렇게 샷 기계랑 다 가져와서 그라인더에 갈아가지고 가네. 뭘 사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아, 뭘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막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춥지. 뽕짠가?
쉬마리 없대. 집에 가는 길입니다. 눈좀이 맑다고 해서 달이 떴어요. 좀 가래. 이제 밤에 더 활기차지는 모습들. 빵집이 있네요. 장식품 파는 가게. 와, 저기 무슨 드레스샵이 있다. 오, 구경 구경. 보이시나요? 제가 보이시. 뭐가 풍당했네. 개야, 개. 개라고? 아니, 밥 먹으러 갈게요. 저녁밥 또 먹을 건데요. 와인도 사고요. 식당이 이렇게 멋질 일인가? 완씨의 밤입니다. 여기 술 좀 파는 데인가? 브라노. 배가 고프다. 아까 3시에 컵라면에다가 소풍했잖아, 그치? 떼드니까 배가 고프더라. 길거리, 길거리. 와인 사러 왔습니다. 뭐지? 뭘까? 레스트 인 피스라고 써있네. 네, vous avez réservé? English, please. Yeah. Have you a reservation? No. So it could be possible only on these two tables. You can choose everything except the racket. Okay. Okay? Yes. 설치했어, 무기 같은 걸. 저렇게 설치하나 봐. 어디에 왔죠? 풍류 먹으러 왔습니다. 프레티라고 하는 가게인데. 네. 사람들 엄청 많고. 이게 어디야? 이게 레귤러야. 다 나왔다. 와, 맛있겠다. 맞네. 와. 고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걸까요? 여기다가 치즈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는 거겠지? 여기 스위스 라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홍듀 먹고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는데 늦게 해가지고 얘네 먹는 만큼은 못 먹겠고. 포장하래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는 새끼새끼 분분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어떡 거리? 주세요. 아.